벤투호 때 조규성과 지금의 조규성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벤투호에서는 왼쪽 사이드에 황희찬 아이솔레이션을 줘. 그럼 그쪽으로 공을 보내서 어그로를 이쪽으로 끌어놓고 공이 반대로 순환이 되면서 오른쪽 윙백이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를 가져갔어. 아니면은 왼쪽에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던가. 그럼 이런 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위치, 공격수에게 정확한 롤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클린즈만호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일단 사라졌죠. 지금 과도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넘버 나인 조규성 선수가 다른 유튜브보다 똑같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규성 선수가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많은 여론에게 지금 맞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막 이게 보면서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댓글들도 있고 해서 뭐 댓글들 캡처를 좀 했는데, 일단 뭐 조레이 빈골대 앞 마세이 슛 본 사람 나 아직도 소름 돋는다 땀. 그 다음에 그냥 제 여자친구가 경기 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종 수비수였군. 그 다음에 헤어밴드는 엄청 신경쓰네. 국대 양보해라 후배들한테. 머리카락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머리 깔끔하게 자르죠 이참에. 얘 진짜 농담 안하고 역대 최악의 국가대표 공격수인데 농담 아니라 우레이 보는 것 같은 겉멋만 잔뜩 들어간 삼류. 그리고 방송 기어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키키키키. 진짜 못한다. 나가라. 아. 네,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네, 아쉬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사실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 골대 앞에서 사실상 찬스들도 많이 생겼는데 놓치고 있는 건 맞아. 그 팩트는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야. 그쵸. 어쨌든 간에 뭐 비판을 하고 이 선수한테 뭐 경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뭐 조레이다 아니면 이 선수 인스타까지 가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뛰게 해주세요 라든가. 네, 그리고 머리에 대한 여론도 많잖아요. 헤어밴드, 헤어밴드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정말 비난을 할 필요까지 있나. 좀 심하긴 하다. 그러니까 못한 건 맞지만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그래, 그 생각이 그래요. 그냥 조규성 선수가 오늘 훈련한 사진도 막 찍어진 거 올라온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냥 댓글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참에 머리 좀 저렇게 월드컵 때 지금 보여주는 저 프로필 사진처럼 자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잘생겼잖아요 머리 잘라도. 난 이게 더 잘생긴 것 같긴 해. 나 머리 잘랐다. 자르고 나 보여줄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뭐 머리 자르면 또 이제 알잖아. 머리 잘라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욕먹어.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꼭 말레이시아전,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전 때 분명히 조규성 같은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골을 넣고 그냥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요 얘기 되게 많잖아요. 나 혼자 산다 출연. 네, 나 혼자 산다에 지금 나갈 때냐. 네. 나 혼자 산다에 나가가지고 경기력도 안 나오는데 무슨 네가 연예인이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여론이 진짜 웃긴 게 나 혼자 산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팬들이 엄청 더 늘어났어요. 미트일란에서 일상의 생활을 볼 수 있고 진짜 이때도 조규성 선수 저도 나 혼자 산다 봤는데 진짜 하루 일과가 이 선수는 칼 같아요. 오로지 축구만을 위한 모든 스케줄이 다 잡히는 선수라서 야 완벽하다 뭐 축구만 하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여기 나갈 때냐, 여기 나가니까 경기력이 고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황희찬 선수랑 비교하는 댓글들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조규성 선수가 뭐 한국에 와서 막 경기 며칠 앞두고 막 뭐 클럽을 갔다든가 아니면 자기 친구들끼리도 그냥 소주 한 잔을 하는 게 뭐 캡처가 돼서 뭐 이렇게 커뮤니티 올라갔다든가, 그러니까 선수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냥 거기서 뭔가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방송이 막 촬영하고 있을 때 시점인가? 이미 덴마크에서 아마 이미 멀티골인가 넣었을 거야. 이미 엄청 오래전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황희찬 선수도 나 혼자 산다 옛날에 나간 적이 있어요. 네. 요때 황희찬 선수도 나 혼자 나간 이후에 부상이 바로 왔나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도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거 나가지 말고 부상 관리나 해라. 이딴 거 네가 나올 때냐. 흥민이 형 빨리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네. 누가 이런 거 할 때냐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찬이 형이 증명했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10골을 넣어버리면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때는 정말 재밌었던 거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이때는 그 황희찬 선수가 너무 과도하게 몸 관리를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상이 온다라는 여론도 가끔 있었거든요. 스포츠 뭐 전문 재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음식도 너무 단백질 위주로만 먹고 저렇게 하면은 무조건 그거 온다 부상 온다 했는데 그 이후로 황희찬 선수가 식단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거의 지방이나 이런 걸로 안 먹었는데 좀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촬영하는 시기랑 방송되는 시기랑 지금 뛰고 있는 시기랑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우리가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조기성 선수가 이런 악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요런 거 나갔기 때문에 네가 안 되는 거다 요런 악플들을 받고 있는데 시찬이 형이 이겨낸 것처럼 조기성 선수도 이겨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축구 선수는 비판받는 자리이고 잘할 때는 그만큼 또 칭찬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런 악플들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발 더 성장하는 선수가 돼서 이번 아시안컵 경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3라운드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도 우리가 바라고 있으니까 조기성 선수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좀 증명을 하는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요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명장면이죠. 뚝배기. 야, 그러니까 저는 요 간절함을 보고 싶어요. 그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조규성의 카타르 월드컵 때 그 간절함. 진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원톱 주전 공격수가 원래 우루과이전의 황의조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2차전에 이제 벤투 감독님이 뭔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그리고 본인이 들어와서 보란 듯이 증명을 또 해냈잖아요. 뚝배기 두 방으로. 그래가지고 이 간절함이 이번 아시안컵에 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조규성 선수가 요 월드컵 때 경기를 보면은 요런 장면들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간절했어요. 플레이하는 거 보면 싸우는 거라든가 헤딩하는 거라든가 뭔가 몸빵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난 되게 간절하고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솔직히 이번 아시안컵 때 보여주진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보여줄 만큼은 근데 헤딩할 장면들은 있었는데 뭔가 이 헤딩 꼭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려와서 뭔가 헤딩 싸움 할 때나 이럴 때도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우고 부딪치고 이런 장면에서도 뭔가 내가 이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한 장면이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이렇게 팬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헤어밴드 논란도 그렇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다른 데 더 신경 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딱 그날 경기 봤을 때도 느꼈지만 오영규 선수가 딱 들어오자마자 한번 까이고 나서 보여준 그 눈빛 있잖아. 그 눈빛 그런 거가 굉장히 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나 대표팀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붙었던 상대 수비들의 퀄리티가 이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수비 퀄리티보다 훨씬 세요. 세지 훨씬 세지. 살리수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에서 뛰던 선수예요. 그치. 근데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이런 헤딩을 하는데 왜 아시안컵에서 못하냐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선수 상대라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약간 조규성, 황의조, 오영규 요 셋이서 한 자리를 가지고 되게 경쟁하는 체제의 느낌이었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계속 경쟁 체제였고 요때는 조기성 선수가 들어올 때가 황의조한테 밀린 상태였어. 근데 그러다가 두 번째 경기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본인이 약간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규성이 무조건 원톱으로 나오는 체제에서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최근 경기들도 다 선발 출전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유로파들 중에도 공격수로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연 느낌에서 주연이 되어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 나는. 뭔 말인지 알아?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국대 주전 붙박이 공격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국민들의 비판과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밀려나는 거지. 나는 그냥 이 경쟁 있잖아. 이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손흥민 선수 예를 들어 뭐 황인범 선수 이런 선수들은 김민재 이강인도 증명을 했으니까 이 선수들은 당연히 내가 대표팀에 오면 주전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내 자리를 위해서 항상 싸워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죠. 계속 경쟁이죠. 무한 경쟁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조규성한테는 약간 내가 주전이다라는 형태로 거의 보여지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자로 지금 가 있는 오영규 선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막 소속팀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그치. 그리고 대표팀에서 가끔 오영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도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조규성 선수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선수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선수들.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면은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는 대표팀에 들어오면 항상 주전이에요. 주전이고 없으면 안 되는 선수들인데 거기에 이제 뭔가 젖어들어서 자만하거나 나 그냥 원래 주전이야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난 트로피를 위해서 달린다. 나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뭔가를 이룰 거다. 주전으로 뛰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라는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나는 좀 유기동 선수가 이 다음 경기 16강, 8강, 4강에도 계속 나올 텐데 나는 좀 이런 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단순히 골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유기동 선수가 그냥 싸워주는 거. 내가 몸으로 갖다 받고 상대들이 거칠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조규성 거칠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TV를 보고 우리가 중계를 보면서 야,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 보인다. 야, 이게 우리가 원하던 조규성의 모습이지라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연보단 조연이 돼도 그치. 진짜 최고의 조연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좀 보고 싶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흔히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아쉬웠던 이런 장면들에서 또 조규성 선수의 골도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규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손흥민이 됐든 이런 선수들이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돼. 그리고 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벤투호 때 조규성과 지금의 조규성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벤투호에서는 왼쪽 사이드에 황희찬 아이솔레이션을 줘. 그럼 그쪽으로 공을 보내서 어그로를 이쪽으로 끌어놓고 공이 반대로 순환이 되면서 오른쪽 윙백이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를 가져갔어. 아니면은 왼쪽에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던가. 그럼 요런 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위치, 공격수에게 정확한 롤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클린즈만호에서는 후방 빌드업 일단 사라졌죠. 그리고 공격수에서 손톱을 둘이 씁니다. 그럼 벤투호 때도 둘이 손톱이었어. 근데 손톱과 조규성이 투톱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손흥민이 자꾸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조규성이 위에 있어. 그게 아니라 조규성이 받으러 내려오고 손흥민이 뒷공간을 뛴다든가 이런 롤이 정확히 주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공이 왼쪽 사이드 이기재한테 공이 갔을 때 뭐 아니면 이재성한테 공이 갔을 때 강인이한테 공이 갔을 때 김태환이나 서령과 올라가면서 공을 잡았을 때 조규성이 딱 여기 밖에서 헤딩 싸움을 해라 너가 여기서 몸싸움 하면서 어그로 끌어라 라는 게 없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규성이 자꾸 딱 맞춰진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각 선수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팀 전술에 알맞게 이 선수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아까 문도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오는 선수가 조규성이 아니라 손흥민인 것도 좀 안타깝고 그런 전술 안에서 뛰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활약이 나오기도 힘들다. 조규성이 세컨볼 싸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쵸? 조규성이 첫 번째 싸움을 해줘야 되고 조규성 선수가 경합을 해줘야 되고 이 선수가 어그로를 끌고 이 선수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세컨볼 따려고 달려든다는 축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조규성 선수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물론 득점 찬스 못 넣은 거? 못 넣은 거야. 너무 아쉬운 거지. 근데 선수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개같이 차도 찰떡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잘 차도 개같이 안 들어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찬스가 주어져도 미친 듯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조규성 선수가 애초에 엄청난 피니셔냐 라고 했을 때 원래 피니셔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 피니셔까지는 아니었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규성 선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공격수들로 치면 뭐 박주영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있던 우리가 막 손흥민 뭐 지금이라고 지금 손흥민이겠지 이런 선수들처럼 집중력 있게 애초에 그 찬스 하나 오는 거를 완벽하게 넣는 그런 공격 수 유형이 아니라 조규성 선수는 애초에 싸워주고 활동량으로 가져가고 공중권 버텨주고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조규성 선수가 엄청난 피니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조규성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 선수에게 현재 클린스만호가 추구하는 이 축구에서 정확한 롤이 부여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규성이 그냥 돌아다닌다 했을 땐 당연히 조규성의 비중이 전보다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골을 넣는 이 뭔가 기술 골을 넣는 그 재능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는 약간 타고난다라는 말이 옛말부터 있었잖아요. 그 골대 앞에서 골을 많이 넣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어디로 차야 들어갈지 그거는 저도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트라이커의 기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악플들을 조규성 선수가 보란듯이 이겨내서 황희찬 선수가 나 혼자 나간 다음에 또 지금 10골 프리미어에서 넣고 있는 것처럼 조규성 선수도 더 멋진 모습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시안컵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런 모습들 더 보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